안녕하세요. 덤파걸 여민주입니다. 2009년 첫 업데이트는 여성 건어분들을 위한 소식인데요. 바로 여성 건어 각성입니다. 그럼 사이즈 아저씨 메인전부터 알아볼까요? 각성명 블라디아. 적진을 초토화시켜 적군의 피해를 좀 레인저를 뜻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한번 보실까요? 스타일리스의 채술계 스킬에게 힘을 실어주는 패시브 스킬이네요. 원거리 공격의 최강자 런차! 각성명 헤비베럴, 고대의 중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각성 패시브 스킬 오버히트. 35레벨 이하 중화기 스킬의 공격력이 상승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구도 소모 확률이 높아져요. 활성화, 비활성화가 가능하니 때에 따라 변경하며 사용해야겠죠? 기계를 사랑하는 아가씨 메카닉! G시리즈의 궁극 형태를 조종할 수 있는 메카닉을 뜻하는 메탈 하트가 각성명이네요. 각성 액티브 스킬은 G0 페플로이드! 지속시간,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쿨타임, MP 소모량을 감소하는 패시브 스킬이에요. 가공할 파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피파이어. 전장을 승리로 이끈 궁극의 여성 스피파이어를 뜻하는 각성명 발키리. 각성 액티브 스킬 EMP 스톰. 와, 이 커다란 장치가 어떻게 활용될까요? 각성 패시브 스킬 병기 콩아. 자결탄, 파열류탄, 은탄, 광자탄에 힘을 실어줍니다. 한번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겠죠? 동영상을 사랑하는 유저분들을 위한 소식! 동영상 캡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으로 편집도 하고 글자도 넣고 해서 덤파 홈페이지에 올려봐요. 민주도 바쁘지만 틈틈이 시간 내서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올릴 거예요. 보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이번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쯤 화가 이렇게 슬슬 나시는 유저분들도 계실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마도학자 유저분들이죠. 그래서 다음번 업데이트는 바로 마도학자 각성입니다. 기다리신 만큼 화려하고 멋진 각성으로 보답해야겠죠. 벌써 1월 중순이네요. 춥다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건강해진다고요. 그럼 저는 마도학자와 함께 다음 업데이트 때 만나요. 안녕.